여러분 안녕하세요. 산나물 약초버섯 TV입니다. 제가 어떤 영상을 올릴지 제가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예, 여기에 지어준 풀이 있습니다. 지어준 풀. 예,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꽃채로 드셔도 괜찮습니다. 지어준 풀. 효능을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어준 풀 효능. 심장병, 불면증, 신경안정제로 쓰이는 캄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나물 맛은 부드럽습니다. 꽃과 함께 드셔도 맛이 좋습니다. 지어준 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또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라리도 있고 간간이 삭간나물 독초도 보이고 제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물하기에 딱 좋은 오이순 나물이 나물하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 고강나무 순. 지금 이 오이순을 꺾어서 맛을 보면은 아삭아삭하면서 요 부분을 꺾어서 이 나물로 하면은 좋습니다. 아삭아삭하면서 오이 향이 굉장히 진하게 납니다. 그래서 오이 나물이라고 했는지 뒤는 까칠까칠해요. 잎이 이렇게 잎이 이렇게 까칠까칠해요. 네, 만져보면 극적극적극적해요. 지금 윗 나무는 비워버리고 지금 순이 이렇게 올라온 걸 제가 이만큼 땄습니다.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고강나무 오이순 나물이었습니다.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집동나무도 있습니다. 집동나무 국수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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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도 있고 이동해 보겠습니다. 아, 여기 고강나무 큰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비춰 드릴게요. 고강나무 오이순나무 지금 꽃이 피려고 지금 꽃이 피려고 요렇게 망우리 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강나무 엄청 나무가 큽니다. 이렇게 해서 끝부분이 이렇게 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오이순 나물입니다. 오이순 나물. 아, 여기도 나물 하기에 좋은 순이 올라와 있습니다. 온 나무는 이렇게 굵습니다. 이렇게 굵어요. 이렇게 해서 슥 끝이. 네, 나무를 제가 한번 붙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몸. 세로로 줄이 있습니다. 오이순 나무. 또 부드러운 부분은 굉장히 연합니다. 지금 똑똑 뜯습니다. 그리고 이 몸에 보면은 잔털이 많아요. 털이. 씹으면 정말 거짓말같이 오이 향이 납니다.
오이 향이 많이 납니다. 여기에 또 제가 키워준 풀나무 한번 덮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단풍마도 간혹 보입니다. 단풍마. 이게 씌워준 풀, 꽃대를 올리고 있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이 아주 잔 꽃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지어준 풀. 맛있는 나물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